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 양세가 펼쳐졌는데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단 연준 의장이 금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개별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또다시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5%가량 급락세가 연출이 됐죠.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집니다. 0.4%가량 상승하면서 2,57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중소형 개별주 중심으로 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선별적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는 적은 상황입니다. 종목별 쏠림 현상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오전장에 상승 전환 시도를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0.2%가량 하락한 917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2거래일째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3,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 가운데서는 IT와 반도체 업종을 주도적으로 던지고 있는 메이저 수급입니다. 엔비디아발 호재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로봇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 다시금 두드러지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SBB테크 같은 경우에 오늘 오전장부터 시세 강하게 내뿜더니 현재 구간 가격 제한폭 그 부근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대동 같은 경우 포스코와 로봇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24%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스맥과 같은 다양한 AI 관련 기업들도 오늘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13%가량의 오름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유 관련 기업들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펙플러스가 감산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정유주들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간밤 WTI만 보더라도 85.55달러로 장을 마쳤는데요. 지난해 11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이 정유 관련주로 이어지면서 GS 5%, 그리고 SOIL도 5%대 강세 흐름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종목 한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이 25%가량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먹는 항암제의 승인이 정말 눈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인데요. 중국에서 허가가 진행되게 된다면 세계 최초 중국 시장에서 먹는 항암제가 팔릴 수 있게 됩니다. 대화제약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상한가까지도 올라섰다가 현재 구간 가격 제한폭은 풀린 모습입니다. 그래도 25%대 강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별 종목으로 인해서 종목이 들썩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섹터를 잘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목 선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장이 오늘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식 빅리그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레드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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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번 주 금요일 날 첫 방송을 인사드리고 오늘 두 번째 인사드리는 레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 오늘 시장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제가 뭐 주말 잘 보냈냐고 해도 여러분들이 뭐 마음이 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아, 너무 푹 쉬었어요. 아, 네. 드시시고. 하지만 마음은 네. 불편했죠. 마음은 편하십니까? 네. 아, 네. 그 계좌는 또 어떻습니까? 계좌요? 계좌는 더욱더 불편하고요. 아,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네. 똑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 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 아니 시장이 상승해도 내 계좌는 파란색이고 시장이 하락하면은 계좌는 이제는 그때부터는 안 보기 시작하잖아요. 아, 그중에서 수많은 종목 중에서 아 이거는 그냥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그냥 떠지는 거고 뭐 그날 하루하루 돈도 판단하시고 또 저녁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아주 주무시죠.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이든 간에 항상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 종목을 사는 것보다 상승되기 전에 미리 테마주를 좀 알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운서님 네. 오늘도 우리 한번 돈 벌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선별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좋습니다. 네. 또 레드 전문가와 함께하니까 마음이 또 든든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떠한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실지 시청자분들도 기대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만약에 아, 이 레드 전문가 종목 정말 잘 뽑는다. 나도 레드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레드 전문가님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시청자님들?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드 전문가님, 우리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네네. 지수는 오르고 있어요, 코스피가. 근데 네네. 상승 종목이 좀 더 적네요. 상승 종목, 이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지수에 비해서 코스닥은 지수가 에코프로가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에코프로가 엄청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 파란색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옛날처럼 그게 브레이크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항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항 없이 에코프로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지수는 상승해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상승 중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만 버텨주는 거지 하락 종목은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주, 그다음에 엔비디아, AI 관련주들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량주 쪽이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게 차익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해도 차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장이 올라가려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나운서님, 지금 솔직히 시장이 올라가려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좀 반도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렇지. 네, 그리고 또 하반기 정책주들도 좀 기대되고 하거든요. 좀 약한가요? 사실 네. 반도체가 저번 주에 네. 솔직히 말해서 반도체가 네. 왜 올라갔습니까? 엔비디아가 상승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은 미국에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갑니다. 네.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그다음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반도체 주들이 같이 영향을 올라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영향을 올라가는데 이미 상승했으니까 차익도 필요한 법이죠. 너무 많이 올라가도 반도체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 초전도체나 맥신이나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투심 때문에 올라가는 것 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반도체주도 그렇게 많아도 반도체 일부만 상승 중이에요. 왜? AI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상승되는 것 뿐이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야간에 보면은 분화방대 있잖아요. 그 불빛이 이렇게 다 햇빛이 쨍쨍한데 네. 그 날벌레 파리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모여요. 네, 조명으로 이렇게 모이는. 예, 네. 그러다가 또 종목들이 이탈이 되고 차익이 되고 나오면은 네. 그 벌레들 다 죽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날벌레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방송 나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이 지금 언제든지 시장이 이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오늘 이탈이 되면은 또 다음 주인공은 시장에 하락을 제한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까지 지금 계속 반도체만 보실 겁니까? 반도체 잠깐 쉬는 시간도 줘야 돼요. 너무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반도체한테는 좀 시간을 주고 우리는 다음 종목을 진입하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어떠한 종목이 오를 종목일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문가님께서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뭐 섹터라던가 아니면은 이러한 종목이 이제 오를 것 같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아, 있죠. 있으니까 당연히 갖고 왔죠. 자, 여러분들. 네. 제가요, 저번 주 제 관심 종목이 KG 케미칼이었어요.
네? 저번 주 관심 종목이에요. 네. 금요일. 근데 사실 이거는 짚고 가야죠. 왜냐면은 저번 주에 제가 갖고 온 종목이 KG 케미칼이었으니까. 네. 저도 제가 지금 말하고 나서 무슨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KG 케미칼 갖고 왔는데 그때 매수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진입해야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KG 케미칼 갖고 온 이유는 우리 그 대한민국 영업사원 EU 영업사원께서 이제 좀 있으면은 인도네시아 가요. 인도네시아 가서 광무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G 케미칼을 제가 관심 종목 갖고 왔고 이 KG 케미칼도 시대를 보고 우리 노안톡방에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맨날 단 전문가들처럼 뭐 이 종목 올라가는 거 바로 급등시키는 거 매수시키는 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때를 기다리고 돌다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다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돌다리를 같이 기다릴 분들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아, 나 이거 사면은 불안해. 아, 저거 사면은 불안해. 이러신 분들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은 제가 이 종목도 진입하는 시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KG 케미칼뿐만 아니라 저희 다양한 종목 이야기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보이시는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주시면은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문자번호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님의 필명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히든 종목이 너무나도 쉽게 공개됐어요. 아, 그게, 지난주 거. 네. 아니, 지난주 종목이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네. 제가 오늘 또 엄청난 종목을 갖고 왔어요. 아, 전문가님 저희 네. 시청자님들한테 종목 네네. 공개합니다. 이렇게 공개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저번 주 그 종목을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어차피 상승된 종목은 많아요. 상승된 종목 많고 안동선님 돈 네. 많으시죠? 네? 돈 많으시죠? 아니요, 많이 없는데. 아, 많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없는 정도 네. 오늘 갖고 온 종목으로 네. 진입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와, 정말요? 저 부자 네. 만들어 주신다는 말 믿겠습니다. 그 부자 대드리게 해드리고 컨버스 운동화 사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컨버스가 제일 비싼 건가? 저희 KG 케미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 어쨌든 히든 종목이 왜 히든 종목인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네. 가격 전략을 또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KG 케미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전략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 그러면은 피디님 돌발 상황인데 KG 케미칼 한 번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1%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오늘 같은 시장에서 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냐 상승은 안 하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주인공은 맨날 바뀌고 각계점투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KG 케미칼은 지금 인도네시아 제가 어떻게 소개해드렸죠? 인도네시아 정상회의에서 광무자원 우리나라 아시아 영업사원 1호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들을 위해서 정부채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산 니케이 필요하고 그 니케이 인도네시아에서 광무자원은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광무자원 니케이 관련주가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EU 영업사원이 8에서 12 정도에 가요. 네, 8에서 그렇죠. 12 정도 가는데 거기서 12 정도에 인도네시아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12에 네. 인도네시아 정상회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10월 전에 사실 지금 가격을 뭐 우리가 7,530원에 들어가도 돼요. 우리가 뭐 7,300원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노안톡방에 오신 분이 아니 KG 케미칼 얼마 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뭐 지금 KG 케미칼 뭐 7,300원, 7,200원 떨어졌을 때 사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잡사인어 취급할 거예요. 그분들은 제가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날 그때 시세는 그날 정해서 진입을 할 거예요. 네. 이슈가 왜냐면은 모든 종목들은 테마주 이슈니까요. 재무는 두 번째고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영업이익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이슈가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고 두 번째가 그 영업이익이 받쳐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돌다리를 두들기고 이 종목을 진입시켜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KG케미칼에 대한 가격 전략이나 투자 포인트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언제 들어오냐에 따라서 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씩 달라지는 듯합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와, 나 진짜 전문가 너무 소통하고 싶다. 레드 전문가 진짜 종목 너무 잘 고른다. 이런 생각 드신 분들께서는 샵 377 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떠한 섹터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실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도 갖고 온 종목이요. 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갖고 왔지 어떻게 알고 네. 하느나라에서 신께서 오늘 이 종목을 지금 급등시켜주고 있으세요. 그래요? 네. 지금 호가창이 조금 현란하게 움직이는 종목인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네.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갖고 온 게 인삼 700년짜리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파는 토라지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가 저쪽인가요? 시청자분한테 가까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그러면 700년 된 임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기구나.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아이고 내가 눌러놨는구나. 여러분들 네. 제일 중요한 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네. 10%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은 네옴시티 관련주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네옴시티에서 치이날 이제 오늘 며칠이죠? 오늘 9월 4일입니다. 9월 4일인데 이제 3, 4일 정도 있다가 네옴시 사우디아라비아의 금고지기 사우디 국부 펀드 총재가 옵니다. 그 국부 펀드가 오면서 저점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주식 전문가 그만하게. 네. 맨날 이게 방송 한 주마다 나오죠. 아이, 관심 전문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맨날 서커스단도 아니고요. 네. 정말 힘듭니다. 매주 네. 한 종목을 맞춰야 하니까. 어쨌든, 이 사운드 국부 펀드가 금고나 마찬가지예요. 네. 금고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굵직굵직한 계약 그런 거 같잖아요. 올 때마다 굵직굵직한 계약 갖고 오고 삼성이든 네. LG든 대우든 여기에 연관된 고위급 이제 사장들이 네. 오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네. 협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금고지기가 오면서 그다음에 네옴시티 관련주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때 그 시기에 뭐가 있죠? 인도네시아에서 정상회담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수도를 이전시킵니다. 수도를 이전시키니까 이 건설기계 관련주가 복합테마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확 오거든요. 시청자분도 오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AI 관련주 시대는 계속 바뀌고 종목들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AI주 뭐 그런 종목도 언제까지 사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네옴시티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관련주인 모듈력 관련주를 갖고 왔으니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입니다. 뿅! 자, 다음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빈사만 맞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찌됐든 방송을 보고 계시면 저좀 데리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그렇구나. 방송 어느 정도 하고 나중에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 주식 방송국이 있으면 저좀 불러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지금 사우디 국부펀드에서는 계속 펀드가 600조, 700조 이상이 있어요. 그 700조 이상으로 건설 수주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고지기가 국부펀드 총재가 이번 주에 옵니다. 이번 주에 오고 저는 약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온다고 해가지고 네. 이 관련주들이 상승할 것인가? 이 관련주들이 상승 사실 온다고 해서 관련주들이 상승한다고 하지나?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근데 그때 시장이 만약에 안 좋으면은 투심으로 이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날 그 주인공이 당일 테마로 움직이니까. 당일 테마가 네. 움직이니까. 네. 돈들이 다 투심으로 초전도체나 맥신 관련주처럼 다 쏠릴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날 이 금고지기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이때 또 타이밍이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내일부터 11일까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이제 9일에서 12 정도에 인도네시아 네. 총리가 잠깐 20분이든 티타임을 하겠죠. 티타임을 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고참 관무자원도 있지만은 여기에 따여가지고 신수도 이전하신다고. 그러면 인도 국부총리께서 아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이 영업사원분께서 네. 아 저희 대한민국에서 고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대한민국만큼 공사 수주도 많이 딴 데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수주를 저희한테 맡겨주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또 인도네시아에 규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담화 발표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또 건설주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은 아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올라가는구나, 아 네옴시티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이 관문주 네.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두 개, 세 개, 네 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조로 주목을 받았던 모듈러 주택 관련 기업들이 또 다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오늘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 종목 한 종목씩 알아볼까요? 네, 한 종목 한 종목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유, 제가 오늘 자신감이 너무 차가지고요. 네. 목소리가 아주 업이 될 수가 있어요, 아나운서님. 네. 아유, 우리 아나운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돌발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시청자분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무를 봐도, 아무리 지금 올라가는 AI주를 봐도 엔비디아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엔비디아 생각하실 때가 아니에요. 엔비디아 생각하시면서 또 다른 종목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도 생각해야 하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전자보다는 후자를 생각했는데 전자만 생각하고 있어. 아무튼 내 오늘 뭐 특이한 일 하나 얘기해 줄까요? 네, 어떤 거요?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러 오기 전에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많이 소통합니다.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고 대표적으로 우리 아버님도 계십니다. 네. 이 어머님 아버님하고 통하면서 이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유 레드님 내가 지금 MDS 테크를 샀는데 네. 오전에 샀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마음 AI입니다. 네. 마음 AI를 샀어. 근데 초반에 상승을 쪼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나 지금 30분, 20분 만에 지금 추가 매수해야 돼.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님 어떻게 이 종목 왜 마음 AI 저번 주에 그렇게 상승했는데 왜 또 사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휴 무슨 놈의 기법이든 뭐든 큰 거네 휩쓸려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기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초에도 들어가가지고 그냥 상승해서 나오면 말 붙이기에도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분은 지금 계속 추가 매수만 하고 계시고요. 그 똑똑히 듣고 계시죠, 어머님? 지금 누가하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네. 그 어머님 지금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시장 상황을 보시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버님도 계십니다. 네. 그 아버님도 마음 AI를 사셨는데 아유 레드님 나는 이거 마이너스 8% 돼도 난 상관없어요. 난 더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20분 후에 정확하게 막 10% 더 빠졌어요. 네. 그때부터 내 전화니까 아유, 큰일 났네. 막 계속 거예요. 아유, 어떡한다. 네. 서로 통화하면서 실시간으로 호가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게 떠지니까, 아유, 이 마이너스 12%, 13%까지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호흡을 못 하시더라고요. 호흡을 못 하시고, 괜히 지금 시장에서 추격 매수 이미 상승했던 것들을 차익 매무되는 거를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AI 관련주는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AI 관련주가 끝났고 우리는 새로운 주인공을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하나씩 지금부터 화면에 뜨니까 한번 체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 종목 중에서 정답이 있으니까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입니다. 뿅! 아, 이거 자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SY가 갭 상승 중이고 덕신하우징이 또 상승하고 있고 범양권영이 상승하고 있고 금강공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오늘 갖고 온 섹터는 모듈러 주택 관련주입니다. 네, 모듈러 주택 관련주요. 네. 여러분들 제가 혀가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알아서 터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래도 혀는 짧아도 실력만 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SY 같은 경우는 단연 패널 SA 폴리캠을 이용해가지고 모듈러 주택을 제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Y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축,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관련주도 들어가고 있어요. 네. 오늘 초반에 4,790원에서 5,2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1번 말 시작합니다. 여기는 인천 경만 중량이에요. 네. 1번 말 SY. SY가 네. 제가 갖고 온 종목일 수가 있고요. 아,가 종목 한 4개 정도 더 있으니까 아, 4개 정도 한번 보고 여기서 아나운서님께서도 한번 맞춰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1번 말 SY가 있고요. 자, 그리고 2번 말 네. 범양,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덕신하우징이 있어요. 덕신하우징 보면 보시겠지만 덕신하우징은 데크 플레이트 업체 제조 회사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네. 모듈러 주택의 창문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 각을 잡아가지고 그 각 안에 모듈을 잡아낼 수 있는 회사가 덕신하우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도 오늘 2,175원까지 갔다가 2,265원까지 올라가고 지금 현재가가 2,250원인데 오, 네. 사실 이 덕신하우징이 태장주일 수가 있고요. 자, 알겠습니다. 세 번째 금강공업 한번 봐볼까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도 갈게요. 네. 세 번째는 금강공업.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관광건설용 간사자재 전문 업체예요. 이 전문 업체인데 금강공업은 솔직히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딱 봐도 0.3%밖에 안 생각나잖아요. 네, 저도 상승률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범양건영. 범양건영이에요. 네.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계열사 범양프로이가 모듈러 주택하고 모듈러 공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범양건영도 옛날 정치 테마주도 많이 올라갔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네 종목 중에서 정답이 무슨 종목이 있을까요? 피디님, 죄송한데 그 종목도 다 네 가지 종목이요. 네 가지 종목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SY가 있고 덕신하우징이 있고 범양건영이 있고 금강공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네옴시티 금고지기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내일에서 내일 모레 사이에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정상회의로 가죠. 이 두 네. 국가에 공통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톤이 많은 국가예요. 그 돈이 네. 많은 국가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경기 방어주예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 달러가 들어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오면은 수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네옴시티 금고지기가 온다고 해도 이 종목이 상승 안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아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에서 어떻게 보면 건설에 대한 수주를 따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듈러 주택 관련주가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솔직히 히딤 같은 종목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히딤 상승 안 하고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히딤이 하는 종목이 네옴시티 대장주인데 히딤은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네옴시티 관련주가 아닌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관련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Y가 갭상승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게 며칠 있다가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도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어떠한 이슈가 없더라도 다른 이슈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왔으니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이 밑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갖다 대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레드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듣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1번 말, 2번 말 이렇게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계시고 우선 3번 말이랑 4번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덕신 하우징이나 SY 둘 중에 하나 같거든요. 아우 진짜 네. 예리하시네요. 그래요? 네. 저번 주에 첫 방송 하면서 봤는데 정말 예리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그 두 개 중에서 뭐 덕신 하우징이 될 수가 있고 네? SY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또 하나의 힌트를 더 드릴까요? 네, 하나 더 주세요. 힌트를 하나 더 드리는데 네. 자, 우리 아나운서님은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은 어떤 종목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야 되는 거요? 네, 객관적으로. 아, 저는 로봇주요. 로봇주? 네, 달리는 말에 탑니다. 달리는 말. 와, 그것도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네, 마음만 그렇죠. 저는 좀 네. 쫄보아서 네. 좀 상승된 종목은 사지는 않습니다. 저점 매수를 좀 하시는 편이시죠? 저점 매수에다가 네. 사실 저점 고점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고점이 어디 있습니까? 종목 10개 그렇죠. 중에서 저점 들어가다가 하나 상승하면 그 중에서 하나는 얘기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근데 여러분들 고점도 이거 맨날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점도 더 오르면 중간이죠. 더 올라가면 네. 중간이고 네. 이 신기한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우리가 수익을 벌려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맞춰줘야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분들,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이 아니에요. 미국은 8,000개가 있지만은 우리 국내 시장에는 2,000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우리 아나운서님 뭐 사실 거냐 물어보니까 저는 지금 로봇주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지금 로봇주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오늘 여복주가 상승한 게 감속기하고 현업 요복 해가지고 네, 현대 에이지 관련된 요복 관련주들, 유이 로보티스, 뭐 TI유테,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다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생각해 보셔야죠. 지금 이 종목들이 또 차익이 될 수가 있다. 차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익이 되면은 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럼 아나운서님, 네. 저는 사실 우리 아나운서님 추가 매수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산 순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요? 그렇죠. 산 순간 올라갈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일정이 뭐가 있죠? 이번 주에 우리가 테마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게 아세아 정상회의가 그쵸. 있고. 그렇죠. G20 정상회의. 네. 네. 그리고 네옴시티, G네옴시티 굿부펀드 총재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좀 힌트가 오지 않습니까? 제가 또 힌트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선생님 제가 말이 좀 너무 빠른가요? 네, 조금 빠르십니다. 아, 그러면은 또 조절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다음 네.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자, 네. 여러분들, 자, 아이고, 내가 PPT 창문 작성했구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연말 첫 상용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옴시티 관련주가 저번 주 금요일에 상승했던 목록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디에프, 한미그룹, 히림, 유신, 한국종합기술, 그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코오롱글로벌, 유니트로텍, 그다음에 현대무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 다 상승하고 있나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밑당하러 이렇게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종목들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아나운서님, 네. 이 종목들 중에서 정답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하고 사우디에서 복합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는 모듈러 주택이에요. 모듈러 주택이고 이 주택에 대한 관심 종목을 갖고 왔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또 엄청나게 높습니다. 제가 뭐 시가총액 뭐 몇 배가 있고 그런 건 안 갖고 와요. 그런 걸 왜 갖고 옵니다. 왜 갖고 옵니까? 제일 중요한 건 힌트 드릴게요. 이 종목은 사우디 쪽에 팔치 파워라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 고속도로에 모듈러 사업 주택을 삼성물산이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하고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듈러 주택이라는 거죠. 모듈러 주택이니까 이 주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입장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네옴시티에서도 네. 자율주행으로 계속 도와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현대차가 네옴시티로 자율주행해서 계속 더 되어있고 네. 네옴시티가 저탄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적인 정책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친환경 정책을 만들더라도 현대차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관련주이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속 관련 테마로 재건축을 갖고 왔으니 저희 시청자님들이 네. 숨이 많이 차신가 봐요. 입술이 파래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지금 조금 제가 한번 멈춰드렸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힌트를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아, 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 원하신다 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텐데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방송 중에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시간 외에도 장중에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러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좀 쉬셨나요? 아, 좀 쉬셨습니다. 네. 네. 쉬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네. 이제 서서 제가 말 풀겠습니다. 이게 네. 말 방송 시작한 지 34분인데 네. 저번 주 이어서 두 번째 방송하니까 더 떨리네요. 여러분들 일단 네. 지금 제가 갖고 온 종목은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초전도체든 맥신 관련주든 AI 관련주든 지금 살 게 없어요. 지금 그 종목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 종목들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갖고 온 종목은 네옴시티 블라인드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 게 솔직히 말해서 네옴시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네옴시티 한 가지 테마만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사실 좀 불안한
시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옴시트 관련주가 부각이 안 되면 저는 저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네옴시트 관련주 줬는데 네옴시트 이수만 기다리고 있어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가 어디에 가 있다? 인도네시아에 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가면서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복합 테마로 네옴시티하고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 관련 테마로 여러 가지 복합 테마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다스코, 삼성물산, 암건토건, 대명에너지, 히림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옴시티 대장주가 원래 히림 관련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히림이고 그다음이 한미글로벌입니다. 하지만 모든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다 대장주가 맨날 똑같이 상승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희한하죠? 아나운서님. 네. 오늘 진짜 희한한 게 오늘 유신이든 이 여러 가지 철도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주는 상승하고 있는 히림이나 네. 이은 히림이나 한미글로벌이나 이런 게 갭상승이 상승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부진하네요. 네, 기존의 관련주들이 주도주들이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인도네시아 신수도 행정 관련주의 테마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네옴시티 관련주 상승했지만은 오늘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관련주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수도랑 연관이 되어 있는 더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을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와 연관된 종목이 힌트를 좀 드리자면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이요? 네. 네. 삼성물산이 건설 쪽이잖아요. 네, 삼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해외 쪽을 수주를 해올 때마다 이 종목이 상승돼요. 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왜냐?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 건설을 수주를 하면은 네. 이 도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도시를 만들면은 도시 만들기 전에 먼저 모듈러 주택을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살기 편한 데에 만들어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용으로도 네옴시티 쪽에서도 모듈러 주택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인부들은 뭐 땅바닥에서 잡니까? 네. 아니잖아요. 인부들은 모듈러 주택에서 네. 자고, 그러면 또 건설 수주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듈러 쪽으로 더 많이 수주를 갖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 지금 상승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가. 달러가.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경기 방어주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상승할 게 없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다 상승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 노안톡방에서 모듈러 주택을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듈러 관련 기업들 네 가지 종목,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한번 들어보고 있는데 어떠한 종목인지 조금 감이 잡히실까요? 저희 유튜브에서는 정답을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의 정답인가? 만약에 정답을 알 것 같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말씀을 해주셔도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그냥 화면 대주시기만 하셔도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역시나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지속적으로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네. 한번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아나운서님. 제가 오늘 그 AI 관련주나 네. 이런 거는 사실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저를 믿고 계신 분들한테 네. 이제 저희 어머님 이제 저는 뭐든지 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머니이자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머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아유 예드님 오늘 어떤 종목 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하기 전에 내가 이따가 2시에 네. 방송이 있는데 이 종목을 먼저 진입시켜드리고 올게요. 하고 왔는데. 지금 7% 이상 상승 중이에요. 10%요? 아니요, 7%. 7%?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침 많이 튀기죠? 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유, 침 너무 많이 튀겨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이따가 갔다 코로나 검사하시고요. 네, 머쓱하네요. 네. 그 7% 정도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는데. 네. 먼저 진입을 시켜드리고 네. 왔는데. 네, 7%. 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하필이면 방송 끝나고. 방송 끝나고 상승하고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내일 네. 상승해야. 그래야 저도 목요일 날 방송 와가지고 보셨죠?
단 전문가들처럼 보셨죠. 제가 그때 월요일에 막 네. 방송해가지고 이렇게 10%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또 상승하다 보니까 또 네. 자연할 게 없어요. KG 케미칼도 그렇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진입은 이미 안 시켜드렸으니까. 이 방송은 진실성 있게 해야죠.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이제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네. 지금 또 상승되고 있고 시간에까지 한번 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이제 좀 있으면은 10분 있으면은 2시 50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는 시간까지는 30분 정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안톡에서 제가 갖고 온 종목,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딱 보이죠?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 이 실시간 채팅은 보지는 못하는데요. 아마 저 중에서 전담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은 그게 전답일 수가 있고 전답 아닐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진입 시기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은 노란톡방으로 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그래 도대체 그런 히든 종목이 뭔지 나 노란톡 들어가서 알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면은 다양한 시장 상황 알 수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SY 종목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을까요? SY요? 네. 아닙니까? 자, 시청자분들,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참 툭 치고 잘 들어오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네. 종목은 지금 방송 시간 9분이 남았잖아요. 네. 9분이 남았는데 제가 여기서 사실 SY하고 하기도 그렇고 덕신하우징이라고 하기도 그렇거든요. 네.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요. 네. 우리 방송국에 있는 와이파이가 있나요? 와이파이요? 네, 있죠. 네. 와이파이 있습니까? 네. 아, 그렇구나. 와이파이가 있구나. 아. 이게 힌트일 수도 있고요. 아, 이거 제가 네. 얘기해도 되게 부끄럽네요. 네. 어쨌든 간에 뭐 이게 힌트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하우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야, 저 전문가 그 빨간색 입은 사람 지금 말장난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그만큼 공략적으로 잘 추스려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네. 지금 쫄리는 상황이에요,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종목 전답이 있으니까 이 종목은 특히 삼성 분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지금 엔비디아 또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초전도체, 뭐 신선대타 됐거나 그런 거 또 들어가실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약간 좀 이렇게 긴장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전자보다는 후자가 되셔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저와 함께 하신 분들한테 후자 종목을 드릴 거고 뭐 그냥 뭐 나는 그냥 AI 할 거야. 야, 네 빨간색 입은 너 다음 주에 이 내용 모듈 주택이 상승하면은 내가 다음 주에 너하고 함께 할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나 안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그냥 다음 주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돈을 잃지 않게 드리고 테마적으로 여러분들 현시 직시 시켜드리면서 수익을 창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힌트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요. 인도네시아 신수도와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고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방한을 하는 것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라면서 모듈러 주택 관련 기업 네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덕신하우징, SY, 금강고목, 범양건영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이 있는데 과연 이들 종목 중에서 히든 종목은 어떠한 종목일까요? 정답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드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한 걸음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해안들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노란톡 안 들어오시면 정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목요일 날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레드 전문가님께서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출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목요일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 하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한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너무 빨라요. 지금 너무 빨라요. 그리고 네. 저만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너무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나운서님? 아니에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 네. 더 날 수 있도록 그 방법 알려드리려고 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계신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 제가 시청자분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기차를 타신다고 하면 무궁화 호요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KTX 호요 타시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KTX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새마을 호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올라가서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올라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 방에서 제가 운영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종목수 많이 안 가져갑니다. 두 개, 세 개. 다른 노란톡방 보면은 맨날 수익이에요. 뭐 몇 분 있다가 뭐 상가된 게 맨날 이렇게 수익 창출됐다고 하고 무슨 기법이 있다고 하고 뭐 맨날 그러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이 직감, 이 직감하고요. 그리고 이 이슈, 테마 이슈가 어떤 테마가 있는지 그 테마에서 과거 어떤 게 이 이슈로 인해서 대장주로 상승했는지 그 종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방송에서도 제가 차트 맹신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급하게 만들게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드리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단타 같은 건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단기 수익 형식으로 이 시장에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단기 수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창출해 드릴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종목을 사시든 간에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이 차트도 되게 정반대되는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종목들 이슈 대해서 상승된 종목들은 내일이면 또 차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주식을 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던지 마시던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레드 전문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궁금증 생기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보이시는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해드리는 종목 이야기, 투자 판단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종목 힌트 마지막으로 짧고 굵게 한 2분 내외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전답은 네. 다 나와 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방송 돌이켜서 보면은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는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힌트 더 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오늘 단장 진입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일 약간 좀 차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주식이 맨날 상승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중간에 조금씩 또 차익이 나와야 이게 파란 색깔만 보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와, 저 모듈러 주택 또 지금 대한민국 영사원 이후가 인도네시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사우디에 구프펀드 총재가 오니까 이거 또 담아놔야겠구나. 아, 파란색이 있대, 담아놔야 돼. 하시면서 또 올라올 거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더 떨어졌을 때 사자는 거죠. 지금은 이미 이 종목이 갭상승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면은 조금이라도 차익이 되면은 우리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면서 제 목표는 그겁니다. 전략적으로 가면서 여러분들 잃지 않게 해드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뭐든지 어떻게 사자마자 급등이 될 수는 있어요. 급등이 될 수는 있더라도 좀 전략적으로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종목이 있으니까 제가 다 공부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 주머니 동 빵빵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드 전문가의 든든한 말을 듣고 나도 레드 전문가와 소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방송 중에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대주시면은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레드 전문가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요.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준비해 주신 레드 전문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네, 주식비닉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에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